안녕하세요. 크록 스멜! 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총 12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예선을 걸쳐 최후의 4인이 남았는데요. 학다리 윤성수와 육각경 플레이어 테크니커 김, 테크니션 정현우와 몽골 국가대표 올지 오르식. 4강부터는 7.3판 2선 승제로 크록스맨 룰로 진행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, 윤성수 대 테크니커 김. 프로 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파워파인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스포츠 NBA와 게니슬리브 NBA 제품,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슬리브 NBA 팀 에디션, 마지막으로 덩 노비츠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 제품. 자세한 내용은 파워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. 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뭐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걸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, 저보다는 저 친구가 첫 번째였잖아요.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안 좋긴 한데, 제가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를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봤는데 사실 급이 다르더라고요. 급이 달라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사이즈적으로 좀 우위가 있으니까, 신장에서 제가 우위가 있으니까 학다리를 좀 써먹을 생각이고, 수비에서는 어쨌든 저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서 똑같이 이제 팔을 길게 들고 최대한 어렵게 좀 수비를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. 저 자신부터 일단 마음을 다 잡고 상대가 누가 올라오든 간에 제 모습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딱 두 명을 봤을 때 김정년 선수와 정현우 선수였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결승전에 올라온다면 몽골 선수가 올라오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원 쿠션. 오, 와, 코너에서 한다고? 코너 슛이 자신 있구나. 오! 아, 저 여유. 오! 4강이고 뭐가 없구만. 와, 힘이. 오, 오, 씨, 다 들어갈 것 같아. 오! 와. 너무 재밌어, 너무 재밌어. 학다리, 학다리. 와! 안 통하는 사람이 없어. 와, 대박이야, 대박. 오. 오. 오! 오! 와! 와! 저 여유 없는 모습 언제 볼 수 있지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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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강전 났다, 4강전 났다. 와, 와, 우, 야, 와. 와, 와, 대박이다 진짜. 와, 오, 설마 설마. 와, 와, 둘 다 쏘면 들어갈 것 같아. 야,
와, 안 밀리고 여유 봐라. 와. 아, 나 어이없어. 아, 화나, 화나. 아. 와. 게임폴, 게임폴. 와, 힘이. 어, 설마. 에이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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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겠어. 다른데. 테크니컬 게임은 똑같아요. 아니야. 이상해. 봤는데 왜 똑같냐고. 테크니컬 게임은. 아, 슛도 좋고, 돌파 좋고, 힘도 좋아가지고. 할 수 있는 대로 차량 막아봤는데 메이킹이 너무 좋네요. 아, 수비는 뭐 지금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공격할 때 제가 좀 더 집중해서 야투율을 높여보겠습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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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와, 와, 오, 와, 대박, 대박. 와, 미쳤어, 미쳤어. 와. 우와! 와! 와, 저. 와. 어, 파울, 파울, 파울. 오케이, 파울 맞아, 파울 맞아. 다시 가라, 앞으로. 어? 이 정도면. 이거 이길 수가 있나? 와. 에이, 설마, 설마. 야, 안 해, 안 해. 아, 진짜. 와, 씨. 나 지금. 와, 농구하기 싫어진다, 진짜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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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러분, 실제로 보면. 엄청납니다. 파워랑 박자나 이런 게. 우와! 로파로 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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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플루토 플루토. 와! 야, 씨, 너무 멋있어! 와, 대박, 대박! 우후! 우후! 와, 대박이야, 진짜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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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왔어, 집중 집중. 네. 아, 나왔습니다. 왜 이렇게 힘들죠? 아. 두 번째 판에서 끝낼 예정이신가요? 뭐 저도 다음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야죠. 재홍 중이죠? 아니요. 와, 득득. 와, 와, 수비도 끝내주고 공격도 끝내줘. 와. 와.
어떻게 줘? 나 태킴 이렇게까지 고전하는 거 처음 봐. 와, 짧네요, 짧네요. 포스트업. 포스트업, 어, 손질 좋은데. 와! 와, 깜놀, 깜놀. 와. 와, 스텝이 안 한. 오! 야! 와,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, 진짜. 와, 스피드 좋고. 긴장돼. 막아돼. 와! 예! 나 진짜. 와, 소름이. 와, 진짜 한 끗 차이였는데. 와,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와, 지금 내가 막 떨려가지고 말 못해. 아, 저보다 작은 사람 때 힘이 밀린 적이 또 처음이어가지고. 네, 힘 엄청 세고. 이제 뭐 공격에서 제가, 그러니까 수비는 시작하기 전부터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야투를 제가 좀 많이 놓쳐가지고 그 한 끗 차이에서 좀 지지 않았나. 제가 세 판까지는 가자는 마인드였는데 아쉽게 됐습니다. 뭐 원래 3x3에서 같이 만났던 선수긴 한데 이렇게 1대1 매치로는 한 적이 거의 아예 없죠. 근데 이렇게 1대1로 해보니까 일단 키에 비해 스피드가 있고 일단 슛 페이크 모션이 너무 좋고 학다리가 노비츠키보다 길게 가요. 아, 노비츠키랑 합도 보셨어요? 이미지 아, 섀도우 이거. 아, 예. 근데 생각보다 너무 길게 가가지고 좀 운이 저쪽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희한한 게 진짜 아직도 100% 힘을 안 써둔 느낌이에요. 진짜 솔직히 말씀해주세요. 어떤 100% 하신 분 계신 거예요?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놀랍습니다, 진짜. 경기마다 놀랍고요. 네, 결승전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